네, 여러분, 요즘 헤라TV를 합니다. 헤라TV가 주는 삶의 도움은요, 엄청 커요. 네,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헤라TV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사랑이에요. 저의 모든 사랑이에요. 실질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헤라TV를 탁 여는 순간, 그 헤라TV를 청취하고 보는 모든 분들의 무의식과 하나가 돼요. 그럼 어떨까요?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마음들이 다 달려들어요. 아직은 그거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무의식은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이기 때문에 그 헤라TV 무의식 안에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그 TV를 딱볼 때, 제가 무의식으로 얘기해주고 여러분과 소통할 때 우리 하나로 딱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 관념이죠. 자원성과 용으로. 불교에서는 업장이죠. 기독교에서는 원죄고. 그 마음의 때를 제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라TV 볼 때, 몸 반응이 있는 분이 있어요. 막 허리 아프고, 눈 아프고, 막 머리 띵 하고, 막 구역질이 나고. 그게 몸과 마음이 하나기 때문에, 마음이 몸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요. 마음이 막 괴롭고, 듣기 싫은 분들이 있어요. 들으셔야 돼요. 듣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뭔가요? 죽기 싫은 관념체예요. 내 무의식을 괴롭히는 마음. 모든 인간의 괴로움은 전부 무의식 속의 관념 때문입니다. 업장 때문이죠. 자기 마음의 때 때문이에요. 마음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여러분, 열어서 그 마음이 올라와서 나가야 돼요. 이 몸을 통해서. 그래서 몸 반응으로 나가든 마음으로 나가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무의식을 열어서 이미 관념청산이 깊게 되고 마음 공부가 깊게 된 스승이 열어주고 받아주고 닦아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질문이 왔을 때 답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답을 해줘서 그분이 그 답을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아,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그 마음 에너지는 반응하면서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삶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취자들에게, 인류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하는 게 헤라TV예요. 여러분 삶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무의식이 안 열린 분도 10번만 들어보세요. 특히 들을 때 반응이 있어. 너무 괴롭고 힘들거나 뭔가 흥분이 되거나 몸에 어떤 반응이 있는 건 열리는 증거고요. 분명히 좋은 거예요.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무조건 안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왜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냥 말을 듣는데. 건드려지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나의 업장이. 닦이고 있는 거죠. 들을 때 마음이 청산되고 있음입니다. 삶에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삶을 만드는 건 무의식 속의 관념이고, 무의식 속의 그 애고가 소멸될 때 여러분 삶이 편안해지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에 헤라TV에서 남편이 집을 나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집착 때문에 집을 나갔다 하면서 쭉 질문을 보내서 제가 그 원인을 해석을 해줬어요. 남편이 왜 집을 나갔는지. 당신이 어떻게 해서 상처받았다, 남편이. 남편을 버렸다.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치유가 일어나요. 하고 답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혜라님 시킨 대로 했더니 집 나간 남편이 바로 그 다음날 돌아왔대요. 얘기를 했더니. 그게 뭡니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제대로 운용하니까 현실의 모든 문제는 무의식 속에 자기가 억눌리고 알아차리지 못한 관념이 있는 거고, 그 관념을 알아차리고 운용하면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뚫어준 거죠. 감사하다고 하면서 또 이번엔 친정 부모와의 문제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신 분뿐이 아니라 그분과 같은 마음에 무의식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그 헤라TV를 들으면서 그게 해결이 될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라TV 들을 때몸 반응이 있고 마음이 괴롭고 갑자기 눈물이 나고 축하해야 될 일이죠. 반응이 있는 거고요. 예전에 강의, 동영상 강의 들으실 때도 많은 분들이 반응이 있었어요. 특히 졸리우신 분들 있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엄청 졸려요. 그냥 졸린 게 아니야. 막 이상하게 잠이 퍼붓는다 싶은 분들은 그냥 뒷골을 막 때리는 거죠, 에너지가. 그때 깨어 있으면 무지막지하게 닦여요, 여러분.
이 표현이 하나도 틀림이 없죠. 그렇게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동영상 들으실 때보다 헤라 TV 무의식을 들을 때 여러분 엄청 청산되고 인류가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공통된 무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깨어날 때 인류 전체가 깨어나는 거예요. 헤라님의 헤라 TV 무의식을 깨우는 이 작업은 인류가 깨어날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인류, 모든 인류가 자기의 무의식을 알 때까지. 여러분, 역사상 어떤 깨달은 스승도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와 일반인과 깨달은 사람의 의식차가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한테 와서 이거 왜 이래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의 고통을 이 의식차 때문에 같이 짊어지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현대인의 깨달음은요, 무의식의 정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알려질 것이고, 무의식은 과학적이에요. 정확하죠. 무의식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의문이 나거나 인과관계가 안 맞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느끼는 분 하나도 없어요. 다 들으면 다 이해가 되고요. 특히 이 마음이 발달한 분은 그냥 마음으로 들으니까 이렇게 소름소름 계속 나게 돼 있어요. 어쩌면 맞아 맞아. 현실에 대입해 보면 그대로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무의식을 해부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온 인류가 깨어나게 돼 있어요. 먼저 마음이 발달한 사람부터 깨어나게 돼 있어요. 깨어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날 때 인류는 자기의 무의식을 알게 되고, 이 집단 무의식이 깨어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 거죠. 그 무의식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히는 게 헤라티비입니다. 점점 더 깊게 끌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을 깨어나게 할 거고, 특히 해외에서 여기 자원성과 수행에 참여하기가 힘드신 분들한테는 엄청 희소식이죠. 우리 견성회원님뿐 아니라 많은 일반인께서도 반드시 들으시면 엄청난 도움이 되고, 저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업장을 짊어지고 제가 여러분의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같이 닦아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음을 읽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게 가능해? 내가 아버지 질문을 했는데 바로 제가 아버지 마음이 돼서 막 읽어주죠, 여러분. 무의식은 하나니까, 마음은 하나니까 가능하죠. 여러분, 그게 도인이에요. 아무리 멀리 떨어진 사람의 마음도 다알수 있는 거죠. 저 미국에 우리 할아버지 김개똥인데요. 이렇게 보내면 그냥 김개똥이 마음이 돼요. 무의식은 모든 걸 아니까요. 바로 돼서 바로 얘기해주면 딱 접촉이 되는 순간 해결이 돼요. 아버지의 마음과. 이거를 지금은 몇 회, 무의식 이야기 진행이 몇회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20회, 30회, 40회, 100회, 천에 이렇게 되면 모든 인류가 알게 될 거예요. 아, 모든 인간은 무의식에서 하나고, 아무리 멀리 있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도 의식으로 딱 집중하면 그 사람 마음이 되고, 시공을 초월해 있구나, 마음은. 그리고 내가 내 무의식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무의식 속의 에고가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면서 나가죠. 그 모든 무의식 속의 모든 관념이, 에고가 다 닦여서 완전히 청정해지면 그걸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의식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무의식이 정화될수록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의 현실이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헤라 TV 무의식 이야기 청취를 안 하시는 분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헤라 TV의 무의식 이야기는 제가 머리로 듣고 뭐 책으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심리학을 공부하셨거나 심리학을 가르치거나 학교에서 전공하시거나 박사님이거나 하신 분들은요, 머리로 공부하신 분들은 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거와 실제 마음으로 아는 게 어떻게 다른지. 마음으로 아는 건 그냥 다 알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알미고 지혜이고 사랑이고 본성입니다. 여러분, 헤라TV를 통해서 여러분 엄청난 사랑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깨달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래요. 또한 그걸 통해서 여러분 내면에 잠들어 있는 엄청난 관념, 업식, 업장들이 깨어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관념에서 해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헤라TV가 화요일 날밤 9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이 돼요. 일부러 그렇게 잡았어요. 많은 분들이 밤에는 그 저녁에는 퇴근하시니까 밤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잡았으니까 힘드시더라도 꼭 청취하셔서 여러분 도움 꼭 받기 바라고요.
헤라 TV를 볼때 몸반응이라든가 막 거부감이 일면서 보기 싫고 이런 마음 올라온다든가 많이 마음이 출렁거릴 거예요. 그때 알아차리시라고 제가 이 동영상 촬영합니다. 촬영하는 동안에도 계속 강한 저항을 제가 느껴요. 인류가 깨어나는데 방해하는 무의식의 업장이 있죠. 저항이 있죠. 관념은 생명체예요. 관념이 죽으면, 소멸되면 인간은 깨어나서 행복해지지만 관념도 그 생명체라 소멸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헤라TV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막을 수 없어요. 인류의 깨달음을 막을 수 없다고요. 인류는 이제 깨어나야 되고 더 이상 무의식에 속아서 관념에 가려져서 고통 속에서 헤매면 안 됩니다. 구원의 새 소식이에요. 헤라TV가. 삶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깨달음으로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헤라TV에서 화요일 날밤 9시 만납시다. 여러분, 인류 모두가 깨어나는 날까지 헤라TV와 함께 힘차게 달려갑시다.